변동성 지수인 VIX가 20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려지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VIX는 9월 9일 20.79로 전일보다 3.47% 내렸습니다. VIX가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IX는 통상 다우지수 방향과 반대로 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한때 38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공포심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30을 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높을수록 심한 공포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이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나타내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가 있습니다. 9월 8일의 V코스피는 19.17로 전해보다 3.43% 내렸습니다. V코스피는 옵션 참가자들이 전망하는 시장 변동성을 지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고점 29.30을 찍었습니다. V코스피는 VIX 지수보다는 7에서 9포인트 낮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